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난주 애플의 일단은 급락을 좀 영향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제 세계 1위 기업의 일단은 영향을 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4.8% 급락을 하면서 그동안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모두 21선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3월 달 이후로 한 번도 21선 아래로 3일 이상 하회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었고 애플 역시 61선 아래로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애플의 모습과 비슷하게 움직였던 모습을 좀 봤을 때 기존의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흐름이 이제는 좀 둔화되거나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좀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일단은 어떠한 대안주들로 시장의 자금들이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2차전지라든가 일단 뭐 좀 AI 관련주들 그다음에 출연도 관련주들 흐름이 있었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바이오 ETF 등이 상장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관련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유한양 등이 실적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1일 6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도 보게 되면 다시금 제약 바이오주들로 일단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코덱스 바이오 ETF가 2021년도 16,000원대였는데 23년 현재 8,200원대로 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게 되면 지난 3주간 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바이오팜, 삼천대학 이런 종목군들로 자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됐었고 또한 10월 달에 열리는 유럽 종행학회 때까지는 모멘텀을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공백 기간에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군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주목하고 계신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기관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됐던 종목군들을 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매수세가 좀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삼천당 제약인데요. 기간의 매수세가 3주간 2일 빼고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좀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이 약 57조에 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 1,150억 매수를 했고 시가총액이 약 7.5천억에 달하는 SK바이오팜은 426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반면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에 불과한 삼천당 제약은 235억으로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비해서 시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많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매수세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던 점은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았던 점이 있는데요. 공매도 가격대를 보니까 일단은 주가는 5만 8천 원대에서 공매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6만 7천 원대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에 관한 손실 구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입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에코프로에서 쇼코버링과 쇼스퀴즈가 나타난 것처럼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점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삼천당 지역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아일리아에 대한 기대
기대감이 있습니다. 3월 말 바이오시밀러스 임상 3상에서 동등한 약효를 입증한 것을 일단은 발표를 했고요. 10월 3일 이전 본계약 체결 전망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8월 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일단은 어느 정도 알고 일단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에 바이오섹트 자금 유입에도 좀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코덱스 바이오 ETF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섹트들의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삼성전자도 같이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과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히 이제 기관들의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일단 제약바이오 새로운 주도주로서 삼성전자 제약 일단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대학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강력히 들어오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